비아이 아이브 스테이시 케플러가 한 자리에 모인다고? 이게 다 무슨 일이야? 너 몰랐어? 곧 청년의 날이잖아. 청년의 날? 그게 뭔데? 글쎄, 나도 잘은 모르지만 올라와봐.
청년의 날이란 게 이런 거구나. 사실 그동안 진로 문제나 취업, 고속사처럼 청년과 관련한 문제들이 정말 많았잖아. 맞아, 맞아.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. 그래도 이렇게 청년의 날이 생긴 만큼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도 점점 더 많아질 거야. 우리 같이 힘내보자. 그럼 다 함께 파이팅 한번 외쳐볼까? 대한민국 청년들 파이팅!